안녕하십니까.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비트센싱의 대표 이재은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요. 저희는 아직 2년 반이 조금 넘었고요. 3명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38명까지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드 투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적으로 85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프리시즈 A를 클로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수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아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글로벌하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자동차 레이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고 양산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까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빨리 넘어가도 되는데요.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를 재는 센서로 시작을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게 속도도 찾아낼 수 있고 각도도 찾아낼 수 있어서 이게 뭐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영역까지 굉장히 센싱을 잘하는 센서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사용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게 산업적으로 넘어오면서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오토모티브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ADAS 기능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전방 충돌 경고도 있고 뭐 후방에서 이제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도 있고 다양한 ADAS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ADAS라고 하는 게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입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WHO 그 보고서를 보면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질병인데요. 사고에 의한 건 로드 인저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사고의 95% 정도는 사람이 원인이죠. 그래서 이 불안전한 그 사람의 인지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를 사용을 해서 뭐 많은 펑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AS 기능이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눈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DAS 기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발전을 해왔고 점점 더 다양한 기능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자율주행 차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점점 사람이 판단을 하지 않고 자동차 쪽이 이제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람은 그 공간에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뭐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하지만 뭐 많이 사고가 나는 경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우버 그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분을 치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넘어가지 않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실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 얼마 전에 나온 테슬라 사고거든요. 이게 테슬라는 카메라랑 레이더가 같이 달려 있는데 이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쓰러져 있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레이더가 이걸 감지를 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레이더는 그렇게 이제 뭐 감지 성능이 안 좋은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카메라 위주로 그런 그 주행을 하는 오토파일럿을 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이제 테슬라 워낙 뭐 오토파일럿 잘 된다고 하고 팬층이 많은데 아직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주영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은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고요. 너무 기술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자율주행까지는 멀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내로도 완전한 자율주행, 제가 믿고 탈 수 있는 자율주행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센서가 이제 뭐 완벽하지 않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 조합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라이다와 카메라, 레이더 조합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고요. 라이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레졸루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체들이 어떤 물체들이 이제 도로 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 상황에서 아까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그런 블랙박스 영상을 보셨으면 그 기억이 나실 텐데 악천후 상황에서는 사람이 눈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라이다나 카메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자율주행 차량이 멈추거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반면에 네. 저희 이게 동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비트 센싱 유튜브에서 쳐 보시면 이게 우천 상황에서 저희가 테스트했던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레이더가 이제 뭐 카메라가 같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행했던 영상인데 카메라가 거의 안 보이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레이더는 모든 걸 감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레이더의 강점이 이렇게 악천후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감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라이다 카메라랑 다르게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앞에 차량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고가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각각 센서의 장단점을 뭐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이게 레이더 기존의 레이더 센싱을 이미지화해서 공간을 감지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카메라를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어그멘티드 이미징을 하자. 그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센싱의 옵티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네,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기존에 그 레이더가 구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거리와 속도는 정확하게 나오고 뭐 각도도 이제 프로젝션이 된 상태로는 나오지만 어떤 물체가 있는지는 모르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이미징화를 해서 레이더만으로도 이미징화를 하고 신호 처리 기술로 이제 레졸루션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하나의 센서 모듈에 넣고 어그멘티드 이미징 레이더를 만들겠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이제 여러 센서들을 분석을 했던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센서 퓨전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섞어서 써야 된다는 게 이 레포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사실 다른 센서를 빼버리면 레이더랑 카메라만으로 이 모든 항목들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주행 차량에는 이렇게 레이더 카메라 기반의 옵티멀 솔루션을 장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다 같이 믿고 뭐 돌아다닐 수 있을까 저희는 그거를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는 인프라에서도 뭔가
센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들, 10년 후를 생각을 했을 때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차량들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내연기관도 돌아다니고 전기차도 돌아다니고 수소차도 돌아다닐 거고요. 그것들이 자율주행차가 아닌 것들이 다양하게 돌아다닐 거고 자율주행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량들이 섞여서 돌아다닐 때 이렇게 도로상에서 뭐 안개가 꼈다 그러면 결국은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인프라에서도 이런 리얼타임으로 다이나믹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그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이라도 교통 시스템 자체가 현재 비효율적이죠. 신호등 컨트롤 자체도 비효율적이고 어댑티브하게 이제 신호등 컨트롤 되는 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 이제 분석이 쉽지가 않고 현재 기술로는 차선별로 그런 플로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신호등이나 뭐 가로등이나 로드사이드에 레이더를 설치를 하고 모든 차량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레이더와 카메라를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이 제품으로 저희가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랑 카메라를 이제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요. 이게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대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하나의 센서를 가지고 4차선의 정보들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을 트래킹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의 속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차선별로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차선별로 차가 얼마나 다녔는지 그리고 차종이 어떤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부르는 게 리얼타임 다이나믹 맵인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제 뭐 정밀지도 HD 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위에 이제 정확하게 돌아다니는 차량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리얼타임 다이나믹 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영상만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계속 다운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안 되네요. 네, 동영상 포함된 거를 하니까 계속 기존에 됐었는데 네, 이거 항상 되는 건데 뭔가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안 돼 있고 옆 네. 화면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제로 할까요? 네, 복제로 할까요? 복제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제 테스트했던 영상인데요. 왼쪽이 레이더 가지고 감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차선별로 저희가 모든 차량들에 대한 실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뭐 카운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레이더 카메라를 같이 달았기 때문에 비이클 타입을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떤 차선에서 어떤 차종이 많이 다니고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과적에 대한 그런 단속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 뭐 도시 계획이나 도로 계획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센서 퓨전 형태로 감지를 하는 거고요.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한 2, 3km 구간에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ITS 리빙랩이라고 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현재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양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레이더 카메라를 그 보여드렸던 영상의 그 사이트에서 상행 하행에 하나씩 레이더를 달고 저희가 감지를 한 결과인데요. 이게 보시면 차선별로 이제 플로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저희는 상행 하행 하나의 그 하나씩의 센서만 달았었는데 이 포인트들을 연결을 하면 결국은 이 공간에 대한 트래픽 플로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뭐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이러한 영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교통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이렇게 인프라에서도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이러한 그 공간부터 자율주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재 이제 V2X 통신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아니면 5G 자체를 이제 이러한 컨텐츠를 실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레이턴시 없이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당장의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혁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물류 자체 이제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도 세이빙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런 트래픽 시스템 자체를 혁신을 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차량이 움직이는 공간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자율주행이 실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자율주행을 저희 레이더 기술로 빨리 조금 더 빨리 실현을 시켜보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이제 자동차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자동차의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모빌리티 디바이스든 간에 자율주행을 한다. 이미 로봇을 위한 그런 센싱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선박 쪽에서도 이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드론도 자율주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드론을 조종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숫자도 적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안전하게 하려면 결국 드론도 자율 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말했던 UAM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센싱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모빌리티 디바이스든 간에 공간을 이제 센싱을 잘 해야 되고 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물체들을 잘 감지를 해야 더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서비스를 이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구매를 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 이 그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는 공간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안전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레이더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상상력들을 좀 자극을 해서 많은 부분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발표 자료가 멈춰가지고 흐름을 끊었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